오늘은 오리지널 하트 몰드로 한번 하트 쉐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건 기존에 사용하던 몰드인데요.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모양이 조금 다른지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먼지를 좀 떼어낼게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먼지를 떼어내면 되고요. 주제를 먼저 넣을 건데 주제가 10이라고 치면 경화제는 3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레진마다 섞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저는 10대 3 비율로 섞는 레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것은 반반 뭐 5대 5 섞는 레진도 있고요. 사용하기 전에 어떤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해요. 이제 레진을 섞어둘 건데요. 처음 섞을 땐 액이 좀 불투명해지고 물결 무늬가 생기는데 레진이 투명해지고 물결 무늬가 사라질 때까지 섞으시면 돼요. 그릇에 덜어서 사용할 색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색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고요. 약간 파스텔 톤을 만들어 줄 거고 글리터를 많이 넣어서 글리터가 많이 들어간 하트 바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색이 다 준비가 되면 색을 위아래로 나눠서 반반씩 넣어 줄게요. 경계를 뭉개줘서 만드는 게 나중에 바디가 이쁘게 나와요. 이제 굳힐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롭이에요. 좀 어색하네요. 음성 서비스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계속 준비만 하기보다는 먼저 시작을 해보고 나중에 잘못된 점이나 보완할 점을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성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실수를 하거나 조금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려요. 몰드가 깊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저는 아직 몰드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한번 사용해봤어요. 생각보다 색깔이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삽포에 여기 밑면을 갈아줄 건데요. 이걸 평평하게 갈아주는 게 아니라 막 튀어나온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필름지를 붙였을 때 공간이 뜨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거든요. 갈아볼게요. 이제 핀바이스로 여기 위쪽에 구멍을 내줄게요. 이 팁이 지금 저는 1mm짜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1mm짜리 정도 사용하시면 이 나사 모양 고리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요. 좀 웬만하면 가운데 중앙에 잘 맞춰서 구멍을 뚫어줄게요. 나사못이 부러졌습니다. 실수를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수습할 방법을 빨리 생각하시는 게 항상 만들기 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구멍을 제가 깊이 못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장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더 넣으면 이것마저도 부러질 것 같아서. 경화를 간단하게 식혀주고요.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오려주거든요. 그러면 하트 하나만 해도 앞뒷면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하트 오려주실 때 이 선 안쪽으로 이제 뒷면에 레진을 바르고 필름지를 붙여줄게요. 이거는 저는 UV 레진으로 작업을 하고요. 메인으로 들어가 장식 하나를 넣은 다음에
정도 넣어주시면 큰 구슬하고 작은 구슬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삐빨 소리가 나요. 이제 앞면에도 필름지를 붙여줄게요. 앞면 필름지는 조금 대신은 조금만 사용할게요. 이건 워터볼로 한번 꾸며줘 볼게요. 알파벳 스티커를 샀거든요. 알파벳 스티커로 한번 꾸며줘 볼게요. 뒷면을 꾸며줄게요. 새롭이라고 써봤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워터볼에 넣을 장식인데요. 색깔을 좀 어울리는 색깔만 좀 빼볼게요. 저는 노란색하고 핑크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만 넣어볼게요. 오일을 가득 다시 넣어줄게요. 오일에 닿지 않게 레진을 잘 발라줄게요. 램프로 큐어링 해줄게요. 큰 램프로 한 번 더 큐어링 해줄게요. 앞면에 글리터를 많이 넣었더니 굳이 꾸미지 않아도 예쁜 것 같아서 제가 뭘 쓸지 잘 보세요. 제가 새롭이니까 여러분들은 루비입니다. 여러 명이니까 루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 채널 팬네임은 루비스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나요? 뒷면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예쁜 말. 뒷면을 코팅해 줄게요. 기포를 제거해 줄게요. 램프에 큐어링 해 줄게요. 뒷면 큐어링이 끝났어요. 이제 앞면 큐어링을 해줄게요. 앞면에 레진을 바르고 코팅해줄게요. 기포를 제거해줄게요. 다 완성됐어요. 앞 뒷면이 다 코팅이 됐고요. 이건 앞에 어플래시 아트 저의 채널 이름을 넣었고요. 새롭이라고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큰 구슬하고 작은 구슬하고 섞어서 넣으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큰 구슬 넣었을 때 소리, 작은 구슬 넣었을 때 째깍째깍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같이 나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채널 여러분 팬네임 루비스 워터볼로 했고요. 뒷면은 제 마음을 담은 러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팬네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좋은 의견 주셔도 되고요. 팬네임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쉐이커 웰튼 오리지널 몰드로 만들어봤는데요. 이거는 전에 그 저희 국내 몰드 생산 업체에서 만든 몰드를 사서 만든 거랑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이 몰드는 1cm, 1.5cm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이건 깊이가 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높이로 몰드를 제작해서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양도 살짝 달라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저와 루비스 여러분의 커플템을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영상 시청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